이제 QR코드 좀 심층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77자리를 넣어가지고 34자리죠. 예. 그 사이 이제 격차가 뭘 집어넣냐 이런 문제를 이제 우리 탐구를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예. 아, QR코드에 관한 논문이 이제 여러 가지 나왔는데 대략 2013년을 기준으로 QR코드에 비밀 자료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논문들이 중국을 중심으로 이제 나옵니다. 요것도 지금 보시면 중국 학자 네 사람이 공동으로 발표한 2019년에 발표한 건데요. 주요 내용만 말씀드리면 QR코드에 비밀 자료를 숨길 수가 있고 정확한 그 키값, 이제 그 자료를 생성할 때 넣은 키값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딴 사람이 해커가 복사를 하더라도 키값을 모르기 때문에 그 비밀 자료가 유출이 안 된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예, 2013년이고 예, 2013년부터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중국에서 많이 발전돼가지고 예. 상용화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그 양반들은 결국은 중국의 공산당이 인민들을 관리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을 것이고 예. 거기에 대해서 돈이 몰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과학자들은 그쪽에 대해서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네요. 예. 예. 그리고 또 한편의 논문은 이건 2014년에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후에 이제 게재된 논문인데 QR코드의 암호 메시지입니다. 스테가노그라피. 네. 그것이 현대에 있어서 보팅 시스템, 전자 보팅 시스템에 큰 위협이 된다는 논문입니다. 아주 의미 있네요. 네. QR코드의 암호 메시지가 전자 개표 시스템에 네. 상당히 위협이 된다. 예. 그러니까 가장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예. 그 밑에 건데요. QR코드의 암호 기능으로 자료를 숨길 경우 유권자의 개인정보 유출과 표 훔치기가 가능하다. 이게 몇 년 논문입니까? 2014년 스페인에서 발간된 논문입니다. 네. Security and Cryptography. 예. 그래서 요거 이제 결론인데요. 결론 예. 부분에서 QR코드에는 비공개 자료, Hidden Inform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 자료를 포함시킬 수 있고 그래서 QR코드가 투표 시스템에 사용될 때는 여기 항상 비공개 자료가 포함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QR코드가 투표 시스템에 사용될 때는 네. 여기에 그런 투표 시스템 QR코드를 주도하는 자가 네. 예, 주어가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비공개 자료가 포함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 네. 아주 중요한 거네요. 예.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하도록 투표 시스템을 다시 설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네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래 독일, 프랑스가 다 전자투표를 안 하고 분류기나 계수기를 안 쓰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저 앞에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결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세계적인 그런 추세나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그 개수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이런 목적으로 너무나 많은 그런 전자화를 시도한 것이 오늘 같은 문제를 가져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양반들은 그 뭐 이 조혜주 씨나 이런 분들도 2002년도에 그런 전자개표 시스템을 도입하는 그런 과정으로 도입한 주역이었기 때문에 그 왜 사람이 어떤 걸 하고 나면은 자기 과거를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한번 도입하고 난 다음에 계속 고우다 이런 식의 현상이 지금 발생하는 것 같아요. QR코드도 그런 맥락 같습니다. 예. 다시 바코드로 돌아가기는 자신들의 그 업적이 부정되는 거죠. 자신들을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되고 예. 또 자기가 잘못한 걸 부정해야 되고 예.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는 이걸 상용화를 했더라고요. 예. 덴소사에서 QR코드의 종류를 이렇게 내놨는데 제일 좌측은 이제 정상적인 QR코드고요. 정상. 예. 빨간 걸 쳐놓은 것이 이제 SQR 코드라고. 다음 번. 예. Secured QR 코드죠. 이게 Secured. 예, Secured. Secured 보안, QR. 보안이 예. 이제, 예. 가미된 그런 QR 코드. Secured라는 용어죠. 예, Secured. 그래서 덴소사에서 이것을 이미 상용화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재래식, 일반적인 QR 코드는 그 안에 많은 자료를 탑재할 수 있고요. 많은 자료를 탑재할 모든 수 있고. 리더기로 이제 읽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걸로 뭐 했을 때 전혀 비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모든 리더기 읽을 수 있고 예. 보안 기능이 없죠. 없고 일반적인 QR 코드인데 예. 근데 거기에 비해서 Secured QR 코드는 암호 값을 넣어서 특정 자료를 비호할 수 있는 예. 거죠. 이제부터 예. 그리고 비공개 자료와 공개 자료가 혼재해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암호값을 알거나 특수 리더기를 가진 사람만 그 비밀 자료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컨벤셔널 QR 코드하고 외견상의 차이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는 구별이 안 된다는 아주 장점이 있는 거죠. 대단히 위험하네요. 예. 겉으로는 아무 차이가 나지 않는데 예. 암호값이나 특수 리더기만 비공개 자료 확인 가능하고 예. 비공개 자료를 상당 부분 집어넣을 수 있고 네, 굉장히 이게 상용화가 되게 몇 년 정도부터? 아 글쎄요, 요것이 그것은 좀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근데 어떻든 간에 분명한 것은 2013년부터 중국 학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QR 코드가 상당히 이 비밀화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환. 연구가 시작이 되는 거죠.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이게 구체적으로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 한 2015년 이후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댄소사의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자료인데요. 예.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좌측 자리에 보면 이 정보를 넣는 구역 자체가 두 구역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퍼블릭 데이터를 넣는 곳과 프라이빗 데이터를 넣는 곳이 분리되어 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퍼블릭 데이터에는 0, 1, 2, 3, 4, 5, 6을 넣고 예. 프라이빗 데이터, 히든 인포메이션에는 이름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나이를 넣었을 경우에 예. 우측에서 제너럴 QR 리더, 그러니까 일반적인 QR 리더로는 0, 1, 2, 3, 4, 5, 6, 즉 요거, 퍼블릭 데이터만 나오는 거죠. 요거는 못 읽는다. 밑에 건 못 읽는 거죠. 예. 이게 프라이빗 에어리에 예. 있는 데이터는 예. 단지 그 이 키를 갖고 있는 사람만 그렇죠. 읽을 수 있는 거네요. 예, 암호값을 갖고 있는 사람. 대단히 위험한 거네요. 그래서 선거에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자기들이 안 썼다고 해도 쓸 수 있는 개연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박사님 보셨지만은 34자리로 줄여놨으면 별로 의심을 안 할 텐데 77자리를 고집하는 겁니다. 참. 어마어마한 비밀이. 이 사람들이 이걸 하면서 발각이 안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이번에 그 이 네. 선거 문제를 다루가면서도 지금 소수의 그런 그 음모자들하고 대다수의 집단지성이 전쟁을 벌리는 거에 비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것도 그냥 다 공개된 정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달라들어가지고 그냥 연구를 해가지고 그냥 발표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숨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이것만 봐도 그 저희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네요. 공공영역에 있는 파블릭 데이터는 함께 읽을 수 있지만 자기들이 사적으로 집어넣은 비밀스러운 정보란 것은 전혀 읽을 수 없고 특정인만 키값을 갖고 있는 사람만 읽을 수 있다. 예. 뭐 이것만 하더라도 그냥 그 의도나 숨은 제의가 어떤 건지 너무나 명확하네. 참 사람들. 그래서 만일에 사전투표지 QR코드에 비공개 자료가 있다면 이런 거죠. 31자리 공개 숫자가 있고요. 추가된 데이터는 이제 비공개 자료로 이제 감춰놓는 거죠. 77 빼기 30이니까. 46자리까지. 46자리까지 되는 예, 거네요. 예. 그랬을 때 일반 리더기를 읽으면 공개된 31자리만 나오기 때문에 봐라 이상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자기들은 전용 리더기를 갖고 있다면 비공개 자료를 모두 볼 수 있는 거죠. 검찰 조사가 돼야겠네요. 그 부분에서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 검찰 조사가 필요해가지고 예. 누가 어떤 의도를 갖고 예. 어떤 정보를 추가적으로 집어넣는지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져야겠네요. 이거는 뭐 거의 내가 볼 때는 빠져나갈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저의가 밝혀졌네요. 이 정도의 정보가 지금 상당히 공용화되어 있는 상태니까 아니면 일부 사람들한테만 지금 저도 처음에 최근에 알게 됐기 때문에 아마 관심이 이렇게 뭐 이런데 바쁜데 없습니다. 관심 가지시겠습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이제 알죠. 그러니까 누구는 뭐 중국도 갔다 오고 막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또 관계된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런 걸 하면 다 소문이 나니까. 그리고 역시 이제 그 이 QR 코드를 활용하는 기술은 중국에 제가 볼 때는 어둠일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예. 그 인민들을 이렇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게 항상 나는 중국을 보면서 그 인민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QR 코드 기술이라든지 안면 인식 기술이라든지. 또 감청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개발한 다음에 저는 지난해부터 그런 걱정을 많이 했거든. 아, 이 사람들이 그 자기 체제를 유지한 데만 이걸 거치지 않고 이 기술과 방법을 북한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렇게 자신과 비슷하게 전체주의 체제를 추구하는 국가들 함께 수출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단히 그런 문명 사회로
수는 너무나 위험한 나라구나, 이 나라가. 반문명 국가죠. 반문명 국가구나. 예, 예. 그런 생각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장 위구르에 있는 그런 소수민족을 억압하는데 그게 다 노하우가 축적이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CCTV 기술이라는데. 예. 그러니까 참 문명과 반문명을 갖고 중국 문제를 봐야 되는데 그게 가가지고 뭐. 자, 그래서 이제 31자리 이상 숫자로 QR 코드를 만들어 보니까요. 예. 그래서 31자리에다가 13자리를 한번 더 해봤어요. 그러니까 44자리짜리를 만들어 보고 21자리를 더해서 52자리짜리를 만들어 봤더니 버전1으로는 생성이 안 됩니다. 인풋 스트링이 너무 길다고 딱 에러 메시지가 뜨고요. 버전2로는 뭐 다 되죠. 특히 오류 레벨이 L이니까 다 됩니다. 이것도 다 되고. 예. 예. 이것의 의미는 조금 더 풀었으면은 버전 2 이거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예. 버전 1으로는 추가 자리를 넣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주민번호가 13자리인데 31자리에다가 13자리를 보태서 44자리를 만들래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버전 1으로는. 뭐 이미 풀부킹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풀부킹이 됐고 버전 2로는 44자리는 물론이고 52자리까지 넣을 수 있는 거죠. 뭐 맥시멈 77자리까지 확장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입증을 해준 거고요. 이걸 직접 해보신 거예요? 아, 그럼요. 예, 다. 그래서 사전 투표 QR 코드 발급 절차는 이제 정상적인 절차라면 본인 확인을 통해서 명부 단말기를 거쳐서 그러면 명부 단말기가 이제 중앙 서버랑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중앙 선관위. 그때 들어가는 것은 이제 주민번호일 거고요. 예. 그럼 거기서 투표자 선거 정보를 주면 단말기가 다시 프린터한테 명령을 내려서 투표용지를 발급받으니까 이런 절차죠. 프린터를 하는 거죠. 예, 프린터를. 사전 투표는 대부분 프린터. 예, 프린터로 해야죠. 예, 예, 프린터로. 그런데 만일에 그 과정에서 돌아와서 프린터와의 명령을 할 때 개인 정보를 비공개 처리로 준다면 예. QR 코드에 충분히 숨길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거 좀 자세히 한번 더 설명해 보시죠. 그러니까 절차는 똑같습니다. 이제 유권자가 들어오셔서 본인 확인서에다가 자기 주민등록증을 끼워 넣으면은. 이제 그게 명부 단말기로 가서 거기서 중앙 서버로 연결이 되는 거죠. 주민번호 어떤 사람이 왔다. 그러면 중앙 서버가 아, 이 사람은 이름은 홍길동으로 뭐 서초구에 어디. 그러니까 요거는 정상 경로래요. 아니, 정상 경로에서 예. 지금 저 빨간 거. 예. 거기에 넣을 때 개인 정보를 비공개로 처리하라고 딱 명령을 넣으면 QR코드에 그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상 경로 외에 하나를 더 붙인 거. 그렇죠. 그렇다면 저렇게 네.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얼마든지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개표와 개수기를 거치면서 다 정상이거든요. 예. 그런데 보면 개표할 때 QR코드 용도가 없어요. 전혀 QR코드를 썼다는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 28일 날 과천에서 선관위가 이제 시연회를 했지 않습니까? 했죠.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QR코드가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시도 구군별로 빨리 개표를 하고 빨리 집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담당 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 누가 나와 있었냐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비서실장이 나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좀 굉장히 책임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분을 통해서 제가 들은 겁니다. QR코드를 왜 썼냐고 물어보니까 사실 이번 QR코드 사용 안 했다고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실무자하고 이 비서실장은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겁니다. 이 QR코드에 대한 비밀은 정말 탑 레벨에 몇 명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장 과장은 정말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할 거예요. 왜 의심하냐? 우린 이렇게 투명하게 하는데. 근데 QR코드에 저런 히든 인포메이션을 넣는다는 것은 딱 두 명, 세 명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모든 자료는 이제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 중간 서버로 보내서 거기서 다 처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알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알아도 안 되고요. 그렇게 일부의 상당히 많은 종류의 그런 업무에 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들이 모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모르죠. 모르게 했어야죠. 또. 알 필요도 없고 네. 알면 저렇게 당당하게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바라기는 되는 이렇게 오프라인 상에서의 그런 부정행위를 의심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좀 논의의 문제인데 예, 예. 최소한 온라인상에서의 조작과 관련해서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입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도 너무나 억울하고 야근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욕을 먹냐. 응?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의견이 많이 달랐는 거죠.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요 많이 보셨죠? 요 조슈아님이 예. 공경호 TV에 나와서 이렇게 해준 예. 건데 저는 여기에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야, 저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요 표만 표갈이나 표얹기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딱 풀리더라고요. 이 개수기를 거치면서 그 사전선거 투표에서 자료가 기표 정보가 나왔을 거고요. 개인 정보가 들어가 있다면 예. 어떤 개인이 누굴 찍었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게 빅데이터가 이제 수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선거하고 관계없이 예. 이 경로를 통해가지고 예. 별도의 서버에 축적돼가지고 예. 유권자의 그 정치적 성향 같은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축적됐을 것이다. 예. 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네. 그러니까 저런 예. 저런 시스템을 구축해 냈다면 그걸 못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렇게 하고 뭐 그렇게 이 정도의 보상이 따라야 그 정도로 뭐 네. 무리한 조치라나 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투표지의 QR 코드는 공식적으로 그쪽에서 넣은 이유는 이 세 가지거든요. 예. 위조된 투표용지를 정확히 가려낸다. 그리고 정보를 더 많이 담는다. 훼손 시 복구가 용이하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추가해서 바코드보다 정보를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QR코드를 사용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개인정보를 넣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QR코드에 포함된 개인정보하고 이미 기표하고 나면 두 개가 결합되면 빅데이터가 생성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뭐 아주 중요하겠네. QR코드에 포함된 개인정보와 예. 기표 정보가 결합되면 예. 국민 개개인의 투표 성향에 관한 빅데이터 생성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 정도의 보상이 따라야 그 정도의 무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뭐 헌법에 규정한 비밀 투표 원칙에 뭐 굉장히 위배되는 거고. 예. 그래서 야 이러니까 50년 집권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예. 그리고 이런 종류의 노하우를 또 이웃나라 함께서 배웠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야 뭐 그런 부분들이. 자,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총정리를 하면은 법은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전 시간을 통해서 입증했습니다만은 바코드에도 31자리는 충분히 담기고 그 바코드가 사전투표용지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감수하고 지금 QR코드를 쓰고 있거든요. 네. 쓰면서도 QR코드를 버전 2의 오류 복원 수준을 L로 낮춰놨습니다. 왜 오류 복원 수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묻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왜 그것을 올리지 않았을까? 왜 77자리를 고집을 할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요 3번인데요. 이제 26군데 선거구에서 재검표가 이루어질 거거든요. 재검표. 네. 예. 옛날처럼 이렇게 기표 현황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QR코드를 쓰는 1번 이유로 위조나 변조된 투표용지가 들어갔을 경우 정확히 식별한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웠지 않습니까? 요번은 반드시 QR코드 분석을 해야 된다. 그것을 만일에 선관위가 부정을 하거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하고 자인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밝혀야 될 것, 검찰이 밝혀야 될 것은 QR코드에 있는 46자리 빈 공간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을 밝혀야 되겠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제가 오늘 그걸 맞추고 나서 방송을 한번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이게 지금 한 번 더 이해해 보시죠. 이게 이제 법은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 사용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바코드를 쓰라고 하고 있죠. 어느 나라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냐 이야기예요. 그것도 선거 관리를 하는 분들이. 난 사업가가 법을 위반한 그래도 돈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가 어떻게 법을 위반하냐 이야기예요. 그것도 선거법을요. 자기들의 모법인데.
이해가 안 가죠. 그러면 이해는 안 가지만 분명한 것은 그만큼 충분한 보상이 있었다는 거죠.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었다는 그렇게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보상이 크게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범죄를 범하겠습니까? 그냥 뭐 심심해서 넣었다 이렇게 좀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 인간의 범죄 심리학적 측면에서 보면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보상이 현저한 그런 보상이 약속되지 않는 그런 한도 내에서는 위법 행위를 하지 않다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 양반들이 또 이제 그 QR코드, 2차원 QR코드, 그 다음에 아저 2차원 바코드, 예. 바코드, 2차원 바코드, 그 다음에 QR코드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2차원 바코드하고 QR코드가 같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2차원 바코드를 QR코드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2디멘션 코드, 이렇게 해서 QR코드라고 하는데, 예, 법에선 그래서 가로치고 막대 모양이라는 것을 막대 모양. 넣은 이유가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QR코드를 고집하는 것은 박사님 말씀대로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도 이제 너무 중요하니까, 예. 오류, 진짜 처음에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가 QR코드를 사용하는 세 가지 이유를 본인 스스로가 제시했으면 그것에 맞춰서 오류 복원 수준을 올리려면 반드시 A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H를 해야 되는 예. 거죠. 예. H 했으면은 추가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정보도 없을 테니까 이번처럼 이렇게 난리법석을 안 쳐도 되는 거고. 맞습니다. 세 번째는 재검표 시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거니까 그 과거 방식처럼 그냥 수개표에 머물지 않고 예. QR코드의 그 인식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예. 해주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까도 요 QR코드 리더기로 이렇게 했더니 그 엑셀로 담을 때 잘 안 담깁니다. 이게 뭐 끝에가 다 0000 처리되고 그래서 제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대학원생하고 같이 이제 리서치를 해보니까 그걸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숫자를 놓고 이걸 숫자를 비교할 수도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상은 재검표할 때 QR코드 분석팀을 만들어서 2인 1조가 돼서 이 노트북 가지고 이거 가지고 가서 검표가 딱 끝나면 그걸 다 찍어가지고 엑셀로 데이터화해서 한 4만 몇천 명 되겠죠. 그걸 다 한 다음에 이제 소팅을 하면 숫자대로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뒤에서 앞을 빼보면 1씩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년 번호니까. 맞죠. 그런데 같은 번호가 나오거나 왕창 떨어져 있거나 그러면 부정선거고 또 예를 들어서 4만 6천 명이 투표를 했는데 뭐 5만 번, 6만 번이 나오면 역시 부정선거죠. 부정투표지죠. 그것을 밝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재검표에는 과거와 다른 것은 단순히 육안으로 본 재검표에 끝났, 수개표 작업이 끝났으면 안 되고. 안 된다. 반드시 QR코드를 통해 가지고 정말 그게 맞는지 예. 그게 정확하면은 1번 간격으로 QR코드가 다 나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QR코드 관련된 전문팀들이 조성이 돼 가지고 민경위원회 같은 데도 해서 QR코드 리드기가 다 읽어가지고 엑셀 파일 작업을 한다. 예. 예. 그게 그야말로 소팅을 하게 되면 1순서로 쫙 나 있으면 그거는 오케이. 예. 그런데 그게 뭐 3하고 그다음 7이 있고 그다음에 같은 뭐 게 뭐 몇백 장씩 나오고 뭐 이렇게 예, 예. 나오면 그건 아니다. 예. 아니죠. 예. 그래서 만일에 그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부하겠다. 그럼 부정선거라니요. 자기들이 고백하는 거죠. 우리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하고. 예. 그러면은 그거는 반드시 부정선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예.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선거위에서도 이럴 것 같아서 아 우리 그럴 인력 없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대한민국 소 예비역 장성단의 공동대표니까, 의협심이 강한 예비역 장성들 한 대여섯 명하고, 대학원생이나 대학생들, 발란티어를 찾아서, 팀을 구성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시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예. 만일 필요하시면 주요 유튜브들도 자원자를 모으면 됩니다. 예, 예. 네, 방송해 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이 QR코드의 네 번째 46자리 77-31. 예. 예,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지시했는지 어떤 정보를 집어넣는지 그런 부분들은 명확히 밝혀져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기 머리를 못 깎겠네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검찰이 좀 정신 차려가지고 이 업무를 수행해야겠네요. 21세기에 20년 흐른 지금 그냥 이런 문제 가지고 참 예. 정말 오늘 아주 맹쾌하게
정리가 되는데 QR코드 이 분석에 심층 분석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좀 많이 좀 드셨습니까? 참, 야,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서 예비역 장성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하는 정말 자괴감이 들었고요. 서로 믿지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쭉 방송을 통해서도 박사님께서도 느끼셨겠지만 믿지 못하도록 스스로가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잘했겠지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저는 군인이었고 예비역도 예비역입니다. 아직도 국가가 부르면 나가야 될 사람이고요. 평생을 적과 대치하면서 나라를 지켰는데 결국 끝까지 여생을 나라를 지키는 데 바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참 오늘 뭐 국민들한테 한 말씀 하실 있으시면 좀 국민들한테 한번 이렇게 이야기 좀 하시죠. 우리 공병호 TV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공병호 박사님 정말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싸움은 정의의 싸움이고 또 선의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승리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다시 반듯하게 서는 그날까지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대수장의 공동대표이자 공군 삼성장군인 우리 김형철 전 장군님을 모시고 이렇게 이제 오늘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방송 마치시고 직접 장군의 소리도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니까 유튜브 채널 장군의 소리도 방문하셔서 구독도 하시고 이렇게 참 이 퇴임하고 난 이후에 젊은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정도의 QR코드 심층 연구를 해서 저도 오늘 참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시면 아마 전 국민이 QR코드 전문가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은 어렵지만 나라가 좀 더 반듯해지고 건강하고 좀 더 활력차고 좀 그런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 힘을 합쳐서 한껏 좀 노력을 하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